양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이 다가는데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언제나 받을 것입니까? 하루속히 대통령실을 출석시켜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외교는 물론이고 세계 정세,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촉즉발의 국내외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대참사에 유례 없는 경제 쓰나미는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를 내팽개치는 법정 노동시간을 무너뜨리고 있어서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경솔함, 국가 전 재앙이 초래되지 않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모든 분야가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존과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인데 국회가 대통령실을 불러서 묻고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소집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얻은 것 없이 다 퍼주고 위안부 해결 촉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문제까지 빚만 잔뜩 짊어지고 와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어줄 것입니까? 3.1운동도 이제는 부정할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선 반역사적, 반민족적 굴욕 굴종 외교의 친일을 넘어 숭일 정상회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매국적 행태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은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훈련으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미 중유의 위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가속화되면서 3월 10일까지 230억 불 적자로 작년 전체 적자 478억 불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위기는 200조에 육박하는 부동산 PF 대출에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가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 노동시간을 120시간 의논하더니 주 60시간 의논하더니 반발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이내로 검토를 하라느니 주 60시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느니 6차례나 반복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예측하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려 하고 있는지 국회가 당연히 운영위원회 개최를 촉구합니다.